안녕하십니까. 유엔 미래 포럼 박영숙입니다. 박영숙의 미래 TV. 미래 예측, 해수면 상승, 가라앉는 육지. 육지가 가라앉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가라앉는지 정말 심각하게 우리는 지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보시면 1도씨는 벌써 올라갔고요. 2도씨에 가깝게 우리 전 세계가 기후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3도씨가 올라갔을 경우에, 4도씨가 올라갔을 경우에 보시면 빨간 화살표가 5도씨 올라갔을 경우 이렇게 보이는 거죠. 5도씨가 올라가면 전부 다 가라앉고요. 4도씨 정도가 기후가 올라가면 대부분의 도시, 메이저 시티즈, 일반 거대 도시들은 다 해수면이 상승해서 가라앉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스피시즈라 그래요. 종의 다양화 이렇게 얘기하죠. 종의 다양성, 수많은 종이 생존하는 종이 익스팅트한다. 종말을 고한다. 이렇게 해서 종의 소멸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대부분의 일반 뭐 도시들이 완전히 가라앉는 게 아니라 비가 많이 오는 시즌, 우리나라는 여름에 가라앉는다. 그죠? 여름에 홍수가 일어난다는 거죠. 여름에 매 하루 종일 뭐 아니면 24시간 365일 가라앉는 게 아니라 홍수가 나는 빈도가 굉장히 높아진다. 그게 바로 4도씨가 올라갔을 때입니다. 5도씨가 올라가면 뭐 끔찍한 거죠. 거의 뭐 가라앉는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한 번 도시가 바닷물에 의해서 침수가 되면 못 씁니다. 보일러도 못 쓰고 뭐 집도 못 쓰고, 그죠? 전부 다 이 짠 바닷물에 한번 적시면은 전부 못 쓰기 때문에 결국은 매 여름마다 바닷물이 들어와서 침수를 하면 그 지역을 버리고 사람들이 이주를 합니다. 왜냐하면 새로 지어놓으면 못 쓰고, 새로 지어놓으면 못 쓰고, 매년 한 번씩 침수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벤든 한다 그럽니다. 사람들이 뭐 살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여름에 한 달 도망갔다가 오면 되는데, 결국은 그 집에 있는 냉장고도 못 쓰고 뭐 모든 것을 못 쓰기 때문에 그 땅을 버리고 사람들이 이주를 한다. 4도씨가 되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가라앉는 지역에서 이주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공간이 아주 좁아지는 겁니다. 기후변화로 1950년이 되었을 때에 보시면, 자, 1950년이 되었을, 50년은 이제 중간쯤입니다. 여기 보시면 1950년, 그죠? 1950년이 되었을 때는 뭐 크게 재난재해가 없었지만은 1950년부터 이렇게 재난재해가 급격하게 증가한 것입니다. 기후변화로 1950년 이후에 자연재해 횟수가 급격히 증가하여서 보시면 얼마예요? 3000년이 되면은 못 살아요. 2000년도부터 굉장하죠. 2000년도에 지진이 1950년보다 훨씬 더 자주 일어나며, 지진은 이제 앞으로 만약에 지진이 일어났다라고 하면 지금은 뭐 6.5, 8.7 뭐 이런 게 거대한 지진인데 15.32, 12.25 이렇게 더 거대한 규모로 지진들이 일어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제 해수면 상승이에요. sea level이 2000년도까지는 뭐 미미했어요, 사실. 그죠? 1900년도부터 이제 해수면 상승이 많이 일어났는데, 2000년도만 해도 우리가 거의 의식하지 못했을 정도 미미했어요. 그런데 2000년 이후에 보십시오. 얼마나 급속하게 올라가는지 보시면, 자, 앞으로 2000년 이후가 되면 급속한 해수면 상승이 일어나서 어제 있던 도로가 가라앉아 버렸네? 뭐가 가라앉았네? 이렇게 우리가 눈에 보일 정도로 심각하다. 그래서 2100년 정도가 되면 정말 우리에게는 심각한 기후 변화에다가 플러스 해수면 상승이 다가올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동동 뜨거나 가라앉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2040년이 되면 미국은 열대 국가로 변합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아열대 국가까지 막 가고 있어요.
2030년에서 2039년 사이에 변화를 한번 보시면, 미국은 뭐 빨갛죠, 지금. 그죠? 2039년이 되면 빨개진다는 거고, 중국도 거의 뭐 열대 국가로 변해버립니다. 중국의 샹하이부터 시작해서 오른쪽에 보시면 중국 보세요. 그죠? 홍콩이라든가, 뿐만 아니라 유럽 전체가, 그죠? 유럽 전체도 보세요. 유럽 전체. 유럽도 영국의 저 북구 스코틀랜드를 빼고는 거의 열대 국가로 변해버리는 놀라운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호주 한번 보세요, 호주. 그리고 뭐 아프리카는 뭐 당연하겠지만 남미도 그죠. 열대 국가로 변해버린다. 이렇게 되면은 사람들이 어디로 많이 이주를 할까요? 저 북구 유럽으로 이주를 가서 지금 캐나다 북쪽에 굉장히 땅값이 올랐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동토이든 시베리아, 사이비리아, 이쪽이 이제 동토가 아닌 아주 황금의 땅이 된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하지만 그쪽 땅도 용이하지 않다. 거기도 급격하게 해수면 상승으로 가라앉을 수가 있다. 정말 걱정입니다. 저희는 기후변화를 해결하지 않으면 힘든 이런 세상에서 살고 있다. 북극곰이 얼음이 녹아갖고 지금 둥둥 떠 있습니다. 불쌍한 북극곰이겠죠. 여기 보시면 이제 뉴욕에 있는 자유의 여신상, 그죠? 리버티 여신상도 뭐 이 저 유명한 에펠탑도 호주에 있는 오페라 하우스도 뭐든지 전부 둥둥 물속에 가라앉을 수가 있다. 결국은 사람들의 입만 동동 뜬다. 뭐 정치인들의 입만 동동 뜬다 듯이 이렇게 많은 둥둥 섬, 뭐 지구는 이제 정말 심각한 기후 변화에 시달리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미리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나옵니다. 우리는 인간은 절대로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다. 그래서 인간은 포기하지 않죠. 여기 보면은 루카 큐로라는 아키텍트가 이런 뭐 중동에 둥둥 뜨는 섬이지만은 이런 도시를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얼마나 깔았나라는 게 오늘의 주제입니다. 굉장히 많은 섬들이, 특히 태평양의 섬들이 깔아앉아요. 요곳은 지금 사우스 차이나 씨입니다. 중국의 남쪽에 보면은 중국이 이제 깔아앉으니까 오히려 섬을 만드는 거죠. 섬을 만들어서 항구도 만들고 거기에다가 중국의 영토를 넓히는 이런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분쟁의 소지가 있다라고 저희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사우스 차이나 씨에다가 항구를 만들고 오히려 섬나라를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태평양 섬들이, 그죠? 해수면 상승으로 소멸 직전에 와 있습니다. 소멸 직전에 와 있는, 이런 것을, 영국의 신문 가디언이 뭐 시리즈로 굉장히 많이, 발표를 했고요. 여기에 보면, 이게 2015년도 정도에 시작을 해서 한 60년 후는 어떻게 변할까 봤더니, sea level rise가 이제 해수면 상승이 10 feet over, 10 feet, 뭐, 저는 5 feet, 뭐, 6 feet면 굉장히 큰 키예요. 인간의 키보다 훨씬 큰 정도로 깔아앉는다라고 되어 있고요. 60년 후에 3m에서 80m까지 해수면 상승이 일어난다라는 이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는 West Antarctic Ice Sheet, 가 멜팅해서 그렇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극에 있는 남극 북극에 있는 아이스 시트라는 게 이제 얼음덩이들이죠. 얼음이 녹아서 급격하게 해수면을 상승시킨다라는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60년 후가 되면 10 feet over, 10피트 이상이 상승을 한다라는 게 지금 이게 포츠담입니다. 포츠담 Institute for Climate Impact Research가
내놓은 건데 어디에다 내놨냐면 내셔널 아카데미 오브 사이언스에다가 내놨습니다. 이렇게 큰 저널에 이 연구를, 이 연구는 10년 이상 지속된 연구죠. 이 큰 연구에 대한 결과를 발표했고요. 그래서 저널에서 게재하도록 실어준 겁니다. 60년 후에 해수면 상승이 얼마나 거대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주로 뭐 3미터 이상이다. 10피트 하면은 3미터 정도 됩니다. 우리 2미터도 키가 굉장히 큰데, 그죠? 3미터 정도의 그러니까 뭐 크게 많이 가라앉지 않는 곳, 깊이가 뭐 평균적으로 한 3미터가 된다는 거죠. 3미터가 해수면 상승이 올라온다라고 되어 있고, 이때 맨하탄은 거의 수몰한다. 60년 후 3미터, 80미터 해수면 상승이 왔을 때의 맨하탄의 모습은 이렇게 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맨하탄이 뭐 없어졌어요. 맨하탄이 미들타운이, 여기 보시면 미들타운이 여기 있고, 그리니치 빌리지가 여기 밑에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보시면, 로어, 이쪽이, 이게, 저희 집이 스테이튼 아일랜드에 있었는데, 여기서, 스테이튼 아일랜드 쪽으로 가는 그 곳이 전부 다 맨하탄은 완전히 가라앉고요. 왼쪽에 보이는 이 곳이 바로 뉴저지 쪽인 것 같아요. 예, 이쪽만 살아남고, 그죠? 완전히 다 망했습니다. 그래서 네, 맨하탄에 집 사지 말라,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맨하탄이 뉴욕에서는 가장 저지대예요. 그래서 저지대에다가 집을 사면은 제일 먼저 가라앉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이렇게 많이 가라앉아서 이제 이렇게 보면은 보이네요. Sea of, 뭐, 여기 있네. 예. 이렇게 맨하탄이 가라앉고 저 위쪽에만 좀 살아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Specialties라는 이 잡지죠. 저널에 제프리 린이 이 연구를 다 해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 정부요. US Geological Survey가 이렇게 80m 정도까지 내려가는 곳도 있다. 80m의 해수면 상승이 일어난 곳까지 있다. 아니면 80m 혹은 262피트까지 내려가는, 그러니까 뭐 저지대 가다가 웅덩이 같은 거겠죠. 깊은 웅덩이는 그만큼 많은 이런 해수면 상승이 일어나기 때문에 인간으로서는 뭐 정말 힘들다. 그 대안이 나오지 않으면 안 된다. 샌프란시스코도 지금 심각합니다. 샌프란시스코도 여기 보시면 뭐 LA 쪽에, 그죠? 여기 보시면 베이 오브 LA 해서 LA 공항 쪽은 다 가라앉습니다. 여기 베이 오브 LA 보이죠? 공항 쪽이 지금 현재는 여기 밑에 조그맣게 섬나라 한 개가 남아있고, LA 공항 쪽은 다 가라앉습니다. 이렇게 Bay of LA, Sea of OC 뭐 이렇게 가라앉는다라고, 로스앤젤레스도 이렇게 많이 가라앉습니다. 그 다음에 3m, 80m까지 해수면 상승이 일어나는 LA 아까 설명한 거죠. 예, Specialties, 제프리 린이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LAX라 그래요. LA 공항 있는 부분에. LA 공항 부근에 집 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스페셜리티 제프리 린이 또 뭐 여러 곳을 많이 발표를 했는데 샹하이가 매몰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왼쪽이 비포고요. 오른쪽이 애프터입니다. 비포 애프터예요. 이렇게 맵이 나와 있는데 비포 애프터, 비포에는 좀 땅이 있고 좀 저지되는 그린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그린으로, 그죠? 샹하이 여기 보이네요. 그죠? 샹하이 이렇게 그린으로 표시되는 이 곳이 다 없어요. 샹하이가 이렇게 가라앉아 버렸습니다. 샹하이 물속으로 들어가 버렸죠. 네, 60년 후입니다. 60년 후 누가 연구를 했어요? 여러 연구단체가 했고요. 이 특별히 스페셜티의 린 박사가, 제프리 린 박사가 이렇게 우리에게 자료를, 정보를 한 거죠. 홍콩입니다. 자, 홍콩에 집 사지 마세요. 예. 자, 홍콩 보시면 여기가 홍콩이죠. 지금 현재는 홍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다 가라앉아서 이렇게 많이 가라앉았습니다. 거의 뭐, 그죠. 산만 몇 개 남고, 오른쪽에 여기 홍콩 위쪽에도 다 가라앉은 거, 신진, 신진 보시죠. 신진이 다 가라앉았습니다. 심각한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청도입니다. 청도.
왼쪽에 보면은 그죠? 청도 보이죠? 청도. 예, 청도가 이렇게 멀쩡하다가 다 가라앉고 오른쪽에 여기 높은 산만 몇 개 얼마 남아 있다. 청도시죠. 청도가 이제 왼쪽에 여기 다 가라앉았습니다. 청도. 이런 상황이다. 60년 후에 3m에서 80m까지 해수면 상승이 일어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광저우입니다. 광저우. 보시면 지금 현재 뭐 신젠하고 그죠? 홍콩 있죠. 홍콩 있고 광저우 있습니다. 예? 이 곳들이 이렇게 가라앉아서 60년 후는 광저우가 뭐 없어졌다. 광저우가 여기 그죠? 광저우는 완전히 다 가라앉고 없습니다. 이렇게 신젠도 거의 다 가라앉았죠. 오른쪽에 보면은 홍콩도 뭐 거의 다 가라앉았고. 자, 이렇게 사라지는 지구촌 굉장히 많은 해수면 상승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다. 지구촌에서 해수면 상승으로 가장 많이 가라앉는 데가 사실은 가장 급하게 빨리 많이 가라앉는 곳이 태평양 연안입니다. 마이크로니지아 쪽이죠. 중국은 60년 걸린다면 마이크로니지아는 20, 30년, 10년, 15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90%가 가라앉은 곳이 있어요. 예, 투발루 같은 데는 90% 이상이 가라앉았습니다. 예, 마이크로니지아의 지구촌의 섬들. 이거는 뭐 제가 조사한 게 아니고 explosion.com에 들어가시면 여러분이 볼 수 있어요. 11개 섬이 가라앉는다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10년 후에 숨을 가능성이 있다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세이첼스라고 굉장히 많이 가라앉았습니다. 이미 거의 한 7, 80% 가라앉은 곳이고 몰디브 심각하죠. 몰디브. 몰디브도 이렇게 많이 가라앉고 있는 섬나라고요. 키리바티, 키리바티 아시죠? 이렇게 많이 가라앉습니다. 키리바티는 원래 그죠? 이렇게 둥근 큰 하나의 큰 섬이었는데 다 가라앉고 이렇게 해변만 남아 있는 거죠. 그죠? 이 산맥 약간의 높은 고지대만 이렇게 남아 있는 이게 키리바티입니다. 솔로몬 제도, 솔로몬 아일랜드 심각합니다. 솔로몬 아일랜드도 굉장히 많이 가라앉았고요. 이미 투발루가 제일 많이 가라앉았습니다. 투발루는 이미 많은 사람들을 해외로 이주시키거나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있어요. 투발루는 옛날에 거대한 섬이었던 게 이렇게 뭐 그죠? 산만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산만. 이 정도로 심각하게 우리에게 해수면 상승이 다가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토레 스트레이트입니다. 여기에 섬이 여러 개 있는데 섬들이 많이 가라앉았어요. 그 다음에 카트렛. 예? 카트렛은 뭐 굉장히 많이 가라앉은 섬 중에 하나이고요. 카트렛입니다. 대구아. 대구아 섬입니다. 뒤에는 산이고요. 앞에는 이제 평지였는데 평지가 가라앉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바닷가에 이렇게 보이는 거죠. 팔라우입니다. 팔라우. 팔라우를 보시면 뭐 조금 높은 고지대만 남아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마샬 군도입니다. 마샬 아일랜드. 예, 마샬 군도. 우리 뭐 흔히 굉장히 많이 방문도 하는 곳인데 많이 가라앉았습니다. 마샬 군도도 이 전체가 섬이 된 것이 이제 요 고지대만 이렇게 동그랗게 국자 모양으로 남아 있는 겁니다. 그죠? 자, 이게 참 슬픈 이야기인데요. 이게 뭐냐 하면 마샬 군도는 산에 높은 곳에서는 사람들이 살아요. 근데 사실 우리는 산에다가 묘지를 쓰죠.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떠내려갈까 봐 걱정이 되어서 산 위에다가 그죠? 그런데 산이 없어요. 예, 여기는 전부 가라앉기 때문에 그래도 묘지를 바다 앞에다가 바닷가에다가 묘지를 예,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다. 또 놀라운 것은 대만입니다. 대만. 2007년도에 IPCC를 통해 가지고 조사를 했다라고 저희는 알고 있어요. 잘 보시면 대만 2007년도고요. 10년 전인데 여기에 섬이 하나 있죠. 왼쪽에 섬이 하나 보입니다. 그죠? 섬이. 요 섬이 없어지는 거예요. 언제 없어지느냐? 자, 잘 보시면 그 섬이 들어갔어요. 물속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죠? 물속으로 들어갔죠. 왼쪽에. 이 섬에 한국의 발전소 하나가 이 섬을 사서 거기다 발전소를 지어놨다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그 발전소에 가서 이거 가라앉습니다. 걱정 안 해요. 왜냐하면 저한테 뭐 사기꾼이다 또는 뭐 정신 나갔다 이런 미래학자들은 다 대부분 사기꾼 소리를 많이 듣고요. 정신 나갔다.
아라고 돌 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27년입니다. 지금부터 딱 10년, 뭐 10년도 안 남았습니다. 7년, 8년 남았는데 이렇게 가라앉아요. 27년. 자, 32년이 되면 얼마나 깔았는지 보세요. 이렇게 대만에 많은 곳이 깔아앉아요. 그리고 이 위쪽에도 많은 곳이 그저 깔아앉아죠. 오른쪽하고 이 위쪽하고 바닷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2032년. 대만이 몰래 그 나사 등을 통해서 미래의 연구기관을 통해서 저희는 알고 있어요. 연구를 통해서 이렇게 연구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지구촌 해수면 상승 하느님이 내려와서 대만만 퍽 눌러가지고 가라앉게 할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 18.32에서 13.25 뭐 이런 정도로 가라앉는다라고 이런 보고서가 나왔는데 대만이 18.3이 가라앉으면 한국도 12, 10% 이상이 가라앉습니다. 왜냐하면 그때쯤 되면 2030년이 되면 우리나라만 안전하게 하느님이 보호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대만만 하느님이 꼭 눌러가지고 폭 빠지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해수면 상승은 다 같이 일어난다. 기후변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런던만 해도 이거 보십시오. 런던이 얼마나 많이 깔았습니까? 저희 시집인 저기 뭐 덴마크, 핀란드 다 깔았네요. 굉장히 많이 깔아앉았어요. 예, 투발루는 뭐 90%가 깔아앉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투발루는 이제 요거밖에 안 남아있는 거죠. 자, 투발루, 네덜란드도 심각합니다. 네덜란드 우리 흔히 알고 있죠. 네덜란드, 덴마크 이쪽에는 바다보다 육지가 낮아요. 그래서 큰 둑을 세워서 네덜란드 이야기 들었죠. 이렇게 근데 다 깔아앉습니다. 할 수 없어서 예, 이게 전부 네덜란드입니다. 깔아앉은 땅 이렇게 깔아앉았어요. 예. 자, 깔아앉는 맨하탄 여러 번 보여드렸지만 맨하탄도 저지대입니다. 미국에서 뉴욕에서는 가장 저지대이니까 맨하탄에 특히 파이낸셜 디스트릭에서 월스트리트 저널이 있는 곳이 다 깔아앉습니다. 샌프란시스코 또 보여드릴게요. 샌프란시스코의 베이 에리아, LA의 LAX가 공항이죠. 공항 부근 이런 데가 다 깔아앉습니다. 공항은 주로 바닷가에 가까이 지어요. 그래서 공항 주변에는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방글라데시는 매년 스몰대요. 그죠? 매년 홍수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저지대이기 때문에. 자, 방글라데시가 그죠? 20, 30년 후가 되면 이렇게 많이 깔았는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요곳은 이제 연구를 했습니다. 미국의 뉴올리언즈에 1시간당 월드컵 구장 한 개가 스몰한다. 뉴올리언즈가 굉장히 저지대예요. 이렇게 깔아앉는 곳, 조금 농사 짓던 아주 그런 아주 비옥한 땅이 이렇게 시간당 1시간에 월드컵 구장 하나가 깔아앉는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매 시간당 축구장 하나가 깔아앉는다. 그래서 뉴욕의 센트럴 파크 정도의 넓이는 한 달 내에 깔아앉는다. 그래서 맨하탄이 1.5년 내에 브루클린은 4년 내에 스몰 할 수 있다라고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이 보고서를 내놓고 이 내놓은 사람은 기자인데 이 기자가 지금 기자가 열심히 지금 소송을 하고 있어요. 소송을 해서 나갈게요. 소송을 해서 이 사람이 이길 겁니다. 아마 맨하탄 루이지애나의 땅이 2014년에 비교했을 때 이렇게 많이 깔아앉았다라는 것이고 매 시간당 축구장 이 존 베리 기자가 이런 보고서를 쓴 겁니다. 보고서를 써서 센트럴 파크 이런 아무튼 이 누구한테 소송을 그러냐면은 소송을 이 한전 그리고 발전소 이런 데에다가 그렇습니다. 이처럼 발전소나 한전이나 또는 화석연료 석탄공사 석탄 또는 지금 화석연료를 떼고 있는 뭐 여러 사람들에게 2조 원 상당의 그 배상을 하라라고 소송을 건 사람이 바로 존 베리 기자입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깔아앉는 해수면 상승 깔아앉고 있는 나라들 섬들 그리고 대안은 무엇인가 이런 현상들을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유엔 미래 포럼 박영숙이었습니다. 박영숙의 미래 TV 구독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